없으라고 할 수 아무도 없으니 모습부터 백전의 어린 롤로 타오라 돌자발 무수히 가슴져 흘러 온천지 가득히 뜻밖의 뜨거운 동지에서
껍질 깨고 겨우 눕던 아기새가 껍질 깨고 겨우 눕던 아기새가 동지 밖으로 코기를 내밀고 고속소리가 고친 사이처럼 커진다. 우리 안누나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아, 네, 네. 우리 안누나 시인님께서 햇살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타난다는 그런 한 귀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급작스럽게 그 시를 읽고 그 대본을 읽고 아마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주제가 바로 그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산촌에 삽니다. 그래서 그 강풍의 손을 가보면 무성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움직입니다.
원망을 접고 미움을 접고 분노를 접고 욕심을 접고 아픔을 접고 그리움을 접고 그늘을 접고 어둠을 접고 원망을 접고 미움을 접고 분노를 접고 욕심을 접고 아픔을 접고 그리움을 접고 그늘을 접고 어둠을 접고 뭐가 난게 있으면 울어졌고 자러졌고 돌려졌고 계속 없었고 순간순간에 속절없이 순간순간에 속절없이 내일도 없이 접어버린 꿈 시간도 접고 약속도 접고 접혀버린 것들이 풀이 다 죽어있는 난데없이 그 속에서 새싹 같은 씨가 오샤시 올라온다 새싹 같은 씨가 오샤시 올라온다 살았습니다. 거기도 그렇지요. 동도 우리 하인 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굴에 살라고 가끔씩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집을 두 번이나 냈습니다. 90년대 등단을 해서 두 번 되는 건 많지 않지요. 시는 많지만 그도 뭐 시집에 눈치고 또 아하고 삼이라서 또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두 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 제목이 반짝 첫 시집이 반짝이고 두 번째 시집이 이게 하마터면 이럴 뻔했네. 이 시집 제목도 좀 개짜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적고 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너무 빨리 읽는다 싶었어요. 느낌에 이 빨리 읽으면은 앞으로 발전이 없잖아요. 끝인데 그래서 단어법을 써가지고 시집 제목을 하나 틀면 이걸 보냈네. 이 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내서 참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고 살다 보니까 꿈이 다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게 적는 게 미덕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좀 성취를 하고 또 뭐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시집 속에 이 시를 찾아서 오영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표현을 잘 하시는지 제가 그동안 한 40년 동안 참고 사람에게 오늘 좀 해소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출을 보답하고 정말 나가온 우리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상을 향해 오르며 오로지 하나가 되기 위해 쉬지 않고
지친 날이 이곳. 당신 얼굴에서 떨어지는 딸바람에 눈이 괴로운 땅. 적고 발 조금 더 부풀어 오르. 고영희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 시를 방금 낭송하신 박종희 낭송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 시를 지게 된 부분은 물론 고소동물에 가서 보고 종소를 보고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고소동물을 중간쯤 들어가니까 천장에서 내려오는 종류석과 지상에서 올라가는 종류석이 마주보고 있는데 마주보고 직전이 10cm예요. 그게 이제 10cm에 요만치 있는데 그게 천년 후에나 막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그 종류석이 그렇게 오래도록 걸려서 맞닿지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동물이 생성된 지 지정학적으로 4, 5, 5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지상에서 올라가는 것과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게 4년이 걸렸는데 나머지 10cm가 그게 천년이 걸린다니까 너무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물론 또 남녀간의 사랑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본다든지 핵 가족화된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을 본다든지 생각을 할 때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친사랑, 내기사랑 생각을 하면서 맞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랑으로 간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가족 간의 화합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아무튼 보고 생각하는 점이 참 많았는데 제가 처음 가서 보고 느낀 것이라서 감동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영희 수상님의 고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